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 많이 한다고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은 폭으로 인상이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자, 실손보험 가입자는 100%, 90%, 그리고 현재의 단독 실손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보장 가입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보장 금액과 한도는 다른데요. 실손 가입 시기마다 손해율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100%, 90%, 현재의 단독 실손보험 가입자끼리 따로 분류해서 산출합니다. 실손보험 갱신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갱신 시점의 연령, 예정 위험률, 국민건강보험 의료수가 등 다시 적용해서 갱신이 되면 100%, 90% 가입자들은 현재 3년마다 10%에서 20% 정도 많은 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실손보험이나 혹은 단독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자료를 보험회사에 요청을 해도 해당 데이터를 줄 수 없다고 하며 손해보험협회의 공시질에서 보험사별로 직전 3년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손해율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통보를 하는데요. 가입자 개개인별로 따지거나 아니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소폭으로 인상된 부분을 따지거나 저희가 클레임 걸 수 있지도 못하고요. 높은 인상에 대한 보험료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해약 아니면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실손 갱신 보험료 인상이 되면 본인 스스로가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개인별로 차등이 되어 변동이 되진 않고요. No. 전체 가입자별로 가입 시기마다 따로 관리하여 손해율 적용으로 갱신 보험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 모두 갱신보험료 인상분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보험금 청구 안 한 손해율 적은 가입자에게는 할인 적용을 시작한다고 예정되어 있으나 단순히 예정이지 정확하게 언제 된다 공문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개인이 아닌 전체에 보험료 인상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개인이 보험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보험 사고가 나면 그때그때마다 부담 갖지 말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